지하철 열차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솟구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혼란스럽지만 한 승객이 신속하게 기관사에게 화재가 났음을 알립니다. 기관사가 열차를 비상점거시키자 승객들은 침착히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열어 질서 있게 열차에서 탈출합니다. 여기 비상기폐 장치에 휴지를 돌리면 직접 전동차의 문과 스크린도어를 열어서 전동차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통로에선 거즈에 물을 묻혀 코와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광나루 안전체험관에 개장한 지하철 화재안전체험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800만 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체험을 함으로써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하철 체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승강장, 전동차를 실제처럼 재현한 이곳에선 시민들이 안전시설을 작동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지하철하고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만 봤던 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더 와닿고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불이야라고 말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침착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울러 체험관에는 교실에서의 화재를 가정해 대피 과정을 체험하는 화재 대피 체험장과 유아들을 위한 새싹 어린이 안전 체험장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